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?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.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면을 꼬집었다.